반갑습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림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많이 오수선하고 교계적으로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오수선하지만 이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분위기와 그 의미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공간 안에 온전하게 구현되고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3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번 더 큰 목소리로 내가 약할 때 가만두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 주님께 감사 진심을 담아 한 번 더 감사 더 큰 목소리로 감사 마지막으로 감사 박수 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셔서 구원해.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주님께 경배합시다. 아름답고
높으신 높으신 그 마지막으로 높으신 그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높으신 그 이름을 기억하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크신 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 주께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예수 그로 인해 오늘 이 하루 속 주만 예배하리 실수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주 내 생각과 다른 이 하루 속에서 주만 바라 속한 이날 이 하루라는 오늘 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 놓아 부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늘을 살게 하는 오늘을 살게 하는 그 신내 주로 인해 나 그 이름 나 서 있는 이곳에서 예배
하나님, 푸르던 여름과 추수의 계절인 가을을 지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 예배당에 모여 청년회 때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그리고 지나온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성장하는 한 해였다면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성장하지 못한 한 해였다면 하나님께 새롭게 다짐하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다양한 사역의 자리에서 수고한 형제 자매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기쁨으로 사역한 이들에게 큰 복으로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특별히 싱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교회들의 바르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요즘,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하시고, 진로와 취업 그리고 결혼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배운 그 진리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두 개 공동체가 아닌 세 개의 공동체로 진행이 됩니다. 각 공동체가 해당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바르게 잘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3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개와 감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에 맞게 만나주시고, 들은 말씀이 삶이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천의 새해는 12월달 대림주 대림절 첫째 주,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1, 2, 3 공동체로 나뉘어지는 거 알죠? 전체 모임과 동기 모임이 있는 오늘, 1공동체는 바로 동기 모임으로 2공동체 1001호, 3공동체 904호로 가시면 됩니다. 새롭게 나뉘어지는 공동체와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싱크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 중보 기도 모임입니다. 12월 9일 좋은 토요일 오후 3시 404호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이 있는 곳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3호 금요 모임에서 만나요. 네, 넘겨주세요. 생각을 비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미처 담지 못했던 사소한 행복의 조각들이 비로소 마음을 가득 채울 거예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그 선물을 하나 우리 잠깐 대표로 우리 윤가람 우리 자매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로마서가 종교개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특별히 12번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12번 메시지를 다 들은 사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한 450분 되는데 제가 이제 선물을 하나씩 드리는데 제가 그 신문에 쓴 공적인 칼럼만 모은 책이 첫 번째 책이 그 인용구라는 책이에요. 서점에 있죠. 근데 그 인용구가 2010년 한 여름까지 쓴 것들을 모은 건데 그 뒤로 쓴 것들을 또 칼럼만 모아가지고 두 번째 칼럼집을 냈어요. 제목이 라티오. 여러분 저 주보 12면에 그 책 그림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그 12번 들으신 분들 이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제가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만 이번에는 그 예배 참석 꼭 안 해도 되고 피치 못하게 빠지면 그냥 홈피나 이런 데서 들은 거 다 듣기만 하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만 더 연장할게요. 별로 안 좋아하네. 책을 미워하나 봐.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들었는데 우리 가람자매한테 대표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딱 중앙에서. 자, 축하합니다. 그래, 이상 들어가세요. 네. 책 제목이 라티오, R-A-T-I-O인데 이게 라틴어예요. 영어로 레이시오. 근데 이 라티오, 이 영어 단어도 스펠링이 똑같아요. 근데 그게 비율, 계산, 수 뭐 이런 뜻이 있고, 근데 라틴어로 할 때 라티오는 굉장히 뜻이 많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보통 영어로 R-A-T-I-O, 레이시오, 이거 들으면 뭐 사람에 따라 다르죠. 금방 어떤 뜻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뭐 비율, 수, 계산, 숫자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철학에서 사용할 때는 오성, 이성, 사유, 생각, 관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칼럼이라는 글의 장르가 관점이 분명합니다. 뭐 세상의 모든 일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티오 이 단어가 떠올라서 이 단어에 들어있는 관점 이런 거를 이제 잡고 그래서 책 제목을 라티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관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주보 12면에 그 책 표지 그림이 있죠. 거기 표지 그림에 있는 그 그림이 무슨 모양이에요? 그 표지 한번 12면 보세요. 뭐예요? 토끼, 또 오리, 예, 그죠? 두 개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보면 이 긴 게, 왼쪽에 있는 긴 게 토끼 귀고, 그죠?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그 긴 거 두 개가 또 오리 입이고, 이쪽이 머리고, 그렇게 보이죠? 유명한 그림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이 그 얘기한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 이 책을 디자인하신 분이
우리 교회 이성민 집사님, 디자인 전문가죠.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정하고 이성민 집사님한테 이거 디자인 좀, 표지 디자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성민 집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역시 디자이너들은 아주 놀랍고 뛰어납니다. 철학 얘기를 했으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이 빛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저 오른쪽에 별 있죠? 네, 오늘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릴 대자, 오신다 하는 임자, 임한다 할 때 그래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죠. 다른 말로 대강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강자는 그때 내려온다 할 때 내릴 강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래서 대강절 이렇게도 얘기하고, 라틴어 표현으로 하면 아드벤트라고 그래요. AD 그 다음에 VENT. 근데 라틴어로 베니레 하면은 간다, 뭐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라틴어로 AD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to, 어디 어디로.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영어 단어도 그렇고 독일어, 프랑스어 다 비슷하게 쓰는데 다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한 건데 아드벤트 그러면 이게 이제 대림절, 대강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신다. 그래서 아드벤트라고 그러죠. 대림절은 네 번 기다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이거는 서방 개통 교회에서는 고정된 날짜예요. 동방 교회, 정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날짜가 좀 다르다 그러죠. 근데 보통 서방 계열, 뭐 우리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다 똑같이 12월 25일. 그래서 달력에서 12월 25일 그 앞으로 주일을 무조건 4개 해가지고 이제 그 앞전 네 번째 주일이 대림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이제 바로 크리스마스. 올해는 크리스마스 바로 전주일이 24일이에요. 24일이 주일이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월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때 여기 우리 앞에 초를 하나 켰죠? 그래서 네 주에서 첫 번째 주에는 하나 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둘, 셋, 넷 그렇게 해서 네 번째 주에 네 개 켜고 뭐 크리스마스에는 또 다 네 개 켜고 또 어느 교회는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를 더해서 다섯 개 켜고 뭐 이러는 교회도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구세주의 탄생을 이제 별을 보고 알아차리죠. 그래서 성경의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그런 자세한 거는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그분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구세주의 탄생을 찾아뵙죠.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오래 길게 여행했는지 뭐 역사적으로 자세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이제 성경 마태복음에 기록됐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전승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죠. 근데 동방 박사들이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쭉 여행했을 때 아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늘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별. 별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구세주를 만나러 가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별이었습니다. 별을 놓치면 안 되고 별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사람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 여행 간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뭐 다른 거 짐 싸고 뭐 하고 다 뭐 준비해서도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없으면 공항에서 못 나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 여권 없으면 제가 아무리 뭐 짐 싸고 준비 다 해도 공항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인천공항 또는 김포공항. 그러니까 여권은 외국에 여행을 가는 사람한테는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사는 집이 아파트 6층이에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자동차를 이제 몰고 집으로 갈 때
이제 주차장에 주차하잖아요. 근데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지하 주차장이 엘리베이터가 이제 위하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 대고 걸어 올라와서 그다음에 현관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가끔 제가 아주 중요한 거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올라갔는데 아 근데 중요한 거를 그냥 차에 두고 그냥 왔다 이러는 때가 가끔 있어요. 요즘에는 휴대폰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전화 거는 도구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별별 게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이 휴대폰을 통해서 목회 행정적인 처리를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카톡방에 목회자들 전체가 카톡방에 묶여 있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직원분들 전부 카톡방에 묶여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업무 처리하고 뭐 일정 관리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단순히 전화만 거는 게 아닌데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집에 와서 차를 대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 걸어 올라와서 현관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6층 올라가서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어떨 때는 피곤할 때는 집에 들어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그리고 아유 편히 쉬는데 보니까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차에서 안 가져온 거예요. 그때는 참 내려가기 싫어요. 굉장히 내려가기 싫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죠. 그러면서 내려가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하죠. 아 이제 절대로 차 주차하고 올라올 때 꼭 휴대폰을 잊지 말아야지. 제가 이제 차 운전하면서 운전석에 딱 앉으면 이 왼쪽에 이 문, 거기 손잡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늘 휴대폰을 놓거든요. 그래, 내릴 땐 늘 이거 꼭 기억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내려가죠. 어느 날은 저녁 때 집에 와서 차를 주차시켜놓고 휴대폰을 안 가지고 올라와서 막 귀찮은데도 그냥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가지고 올라오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다음날 어디를 가는데 일정이 막 급해서 준비를 막 급하게 하고 막 나오는데 차를 딱 탔어요. 아 근데 보니까 또 휴대폰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올라갈 시간은 없고 집사람한테 휴대폰 좀 가지고 내려오라 그래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휴대폰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자주 그러는 건 아니고 가끔만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네 삶에서 현실적으로 휴대폰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삶의 영역에 따라서 다 다르죠. 뭐 어디를 갔는데 지갑을 안 가져갔다. 내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어이 지갑을 안 가져갔다. 그건 좀 괜찮아요. 그죠? 야 오늘 내가 쏠라 그랬는데 지갑 찍을 때 깜빡 잊고 안 가져왔다. 그러면 그건 좀 괜찮을 수 있지만 하여간 살면서 중요한 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은 뭐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제가 1부, 2부 예비 때는 사람 몸 건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쪽으로 당뇨가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는 뭐 고모 또 할아버지도 그렇고 당뇨가 쭉 있다. 그러면 가계력이죠. 그죠?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왜? 그거 중요하니까. 그러면 젊은 나이에 당뇨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뇨가 오지 않도록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혈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억해야 될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런 게 꼭 있죠.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거를 잊어버려서 그래서 낭패를 당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구약 39권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 근데 저는 옛날에 뭐 언제인지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하여튼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말라기 그러면 말자가 끝말자 우리 한자의 끝말자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구약 성경의 제일 끝머리 책이니까 앞에 끝말자가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히브리어가 말레아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 발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데 이 책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흐름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라기
이 마지막 책이죠. 그리고 신약의 제일 처음 책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하고 신약의 사복음서 요 사이에 한 400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 이거는 말라기 때까지 해서 일단 끊어져요. 그리고 400년 후에 다시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예언이 끊긴 그런 시기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 이게 400년이죠. 예언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물론 이런저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지만 적어도 기록된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400년 동안 이게 없는 거죠. 이 침묵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말라기서가 중요하다, 이런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예언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 다 섭리로 계획하고 계셨겠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전까지 한 몇백 년 동안 내가 기록된 그런 형태로는 내가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형태로 말라기서, 그리고 400년의 침묵 기간이 이어지는데 요 말라기서의 중요한 메시지를 넣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 400년 기간을 겨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말에서 겨울은 나는 거잖아요. 난다, 하늘을 나는 거 말고 견딘다, 서바이벌한다, 이게 이제 겨울을 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400년을 말하자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또는 예언의 침묵 기간인데, 이 400년의 긴 침묵 기간이 있기 직전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의 침묵 기간, 여기하고 연관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오늘 제 설교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말라기서 4장,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짧은 책이죠.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장, 4장, 여기에 이제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은 6절인데요. 그런데 앞에 3절, 뒤에 3절로 잠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3절에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날이 온다, 이런 것입니다. 그날, 어떤 날인가? 그날이 오면 교만한 사람,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망하는 날, 완전히 발바닥에 밟히는 잿더미처럼 그렇게 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3절 내용이에요. 그날, 요거는 뒤로 가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어쨌든 그날이 온다. 근데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그날은 그러면 어떤 날이냐?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으로 쭉 간다고 보면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창세 이래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아주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바로 그런 시기를 가리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좋기만 한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겠죠. 그런데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의 의미가 가지고 있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위대한 축복과 감격의 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라기서가 그날이 온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그날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라기서의 기록 이후로 400년 동안 예언의 암흑기,
예언이 침묵하는 기간, 말씀의 침묵기가 있거든요.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침묵하는 이 기간 중에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책, 예언의 침묵기 400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말라기서에서 무슨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월동 준비하죠, 그죠? 겨울을 잘 서바이벌하고 견디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김장을 담그잖아요. 요즘은 많이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러면 예언의 월동기,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 뒷부분 3절에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4장 4절에서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언이 침묵하는 400년 동안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서바이벌 한다. 근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말씀을 기억해라. 근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계명, 법도를 기억해라.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의 침묵 기간 동안 또 위대한 시대가 오고 또는 양면적인 의미를 가진 그날이 오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라기, 구약부터 신약으로 쭉 흐르는 구원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책인데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66권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척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이런저런 결산의 때를 맞이합니다. 지금이 12월 첫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월도 한 해를 결산하고 마무리하는 때죠.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말 되면 뭐 이번 주간이 뭐 이제 기말 시험입니까? 다음 주가 기말 시험입니까? 대학 같은 데서 그때도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크고 작은 결산 또는 마무리, 정리 이런 걸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요. 살면서 가장 끝머리에 마무리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죽음이죠. 이 세상의 삶을 다 마무리하는 것. 어떤 삶이 성공적인가? 어떤 삶이 행복한가? 그거는 살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이런 중간중간의 결산, 마무리 이런 거를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제 기억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중요한 날인데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아주 창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피했던 기억이지만 한번 제가 이 설교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서 제가 망가지는 얘기지만 제가 잠깐 하면 뭐 별거 아니에요. 숙제 안 해갔던 경험들이 있죠. 뭐 그렇게 물어볼 필요 없죠. 숙제 안 해간 경험들 다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숙제 100% 한 사람이 아무 없을 테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옛날엔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국민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니는 국민학교가 삼양국민학교, 저쪽에 삼양동 쪽에 있는 거기서 1학년, 2학년을 다녔어요. 옛날에는 학생 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한 반이 70명, 80명, 막 100명까지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정확하게 어떤 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숙제를 제가 안 해갔어요. 선생님이 이제 숙제 안 해온 애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갔죠. 근데 이건 진짜로 제가 그 장면도 기억이 나요. 그 교실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인데 숙제 안 해간 아이가 저 하나만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많았어요, 꽤. 예, 그건 꼭 기억해 두시고 나만 안 해간 게 아니다. 근데 쭉 나가서 섰는데 1학년 때니까 엄마들이,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고 또 이렇게 뒤에 서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나가서 섰는데 우리 동네 아줌마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그 어린 심 마음에도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엄마한테 잃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쭉 나왔었는데 제가 나왔던 아이들 중에서 좀 뒤로 이렇게 숨으려고, 그 아줌마한테 안 보이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숨으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혼자만 숙제 안에 간 게 아니고 굉장히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뒤로 들어가려고 했겠죠. 여러분, 숙제 검사하는 날, 그날은 오잖아요. 근데 그날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숙제를 잘해가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비슷한 경험 어떤 게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날인데 뭐 숙제든 또는 입학시험도 그렇고 또는 어떤 결산도 그렇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내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한 업무에 대해서 직장 상사한테 보고한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날이면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라 거기에서 궁극적인 것은 기록된 말씀이다. 이런 거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66권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상시에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은 삶의 모든 경우를 위한 준비에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논리를 한번 잠깐 전개를 해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당신이 만드는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피조물 중에 으뜸이요 가장 보석처럼 만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매뉴얼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66권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뭐 직장 생활이든 또는 남녀 관계든 또는 가정 생활이든 몸의 건강이든 어떤 경우든 심리적인 상황이나 또는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상황 또는 사이클로지컬한 또는 뭐 피지컬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효과가 있고 작동하고 우리에게 좋은 문을 열어주는 거지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또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는 보통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심은 성육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가 사람 몸을 입고 성육, 이룰 성자, 육체할 때 육자. 그러니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말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 구약과 신약 66권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이 참 구체적이죠. 우리는 책으로 갖고 있잖아요. 휴대폰에 파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게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 선포되는 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선포됩니다. 첫째, 귀에 들리게 선포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선포돼요. 귀에 들리게 선포된다, 이게 설교예요. 눈에 보이게 선포된다, 이게 성례,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자, 어쨌든 선포되는 말씀,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점검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모든 걸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 이 피조 세계를 섭리하신다. 그럼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삼중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성육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분이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서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는가? 이게 성육하신 말씀을 점검하는 거죠. 두 번째, 기록된 말씀. 나 성경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통독하나? 말씀 묵상하나? 성경 관련된 어떤 훈련을 내가 받나? 이게 이제 기록된 말씀을 점검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선포되는 말씀. 이거는 들리는 말씀인 설교와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집행되는 시공간이 바로 예배의 시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가 내 삶에서 중심적인 자리에 있나?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많이 듣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육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잖아요. 이 대림절 네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 자리가 되도록 신앙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가집시다. 특별히 말씀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가깝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 자리에 거기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마음의 결단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서 늘 살아 움직이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을 통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런 기도도 드리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의 중심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을 끌어안고 살아가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또 그만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으로 주여 나아가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방향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지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종말적인 신앙 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그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책임적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식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구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이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이 드리신 예물 우리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더 기억하고 묵상하며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신 물질의 일부를 여러 형태로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해주십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앞에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싱크 청년부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